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용구입니다. 말도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고 있으실 텐데 건강을 위해서는요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몸속 세포의 조직, 이 기관들이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근육을 만들고 심장의 정기활동을 조절하는 칼륨, 이 칼륨을 꼭 섭취해야 하는데요. 칼륨은 구운 감자나 토마토, 흰콩, 플레인 요구르트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챙겨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트렌드 핫 이슈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선한 날씨로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특히 등산이나 이 골프 같은 운동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땀이 나는데 이 땀이 식으면 체온이 급격히 내려가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땀 배출이 좋은 옷을 입는 게 좋은데 기존의 화학 섬유 원단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떠신가요? 화재 기능성 원단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의류. 하지만 땀이 날 경우 쾌적함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실시간으로 갈아입을 수 없다면 신기능성 섬유에 주목해보자. 뛰어난 땀 배출 기능으로 24시간 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신기능성 섬유를 트렌드 핫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봤다. 24시간 산뜻하게 땀 배출 기능성 섬유. 생활을 하다 보면 땀을 흘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땀으로 인해 옷은 쉽게 흥건해지고 이렇게 젖은 옷은 찝찝하다. 게다가 움직임을 멈췄을 때 체온이 급격히 내려가 감기에 걸리기도 쉽다. 특히 여름엔 세균 번식까지 쉬워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민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저것 조사하던 제작진, 특별한 영상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티셔츠의 앞면에 티슈 두 장을 놓고 안쪽 면을 한번 접어준 후 물을 떨어뜨렸더니 순간 이동하듯 원단을 재빨리 통과한 물방울들. 물이 통과되자마자 섬유는 벌써 건조됐을 뿐만 아니라 통과된 물로 인해 티슈가 완전히 젖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만큼 원단 내부의 물기를 급속도로 배출할 수 있는 섬유란 말씀. 도대체 이런 특별한 원단을 누가 개발하게 됐을까? 제작진이 화제의 영상을 올린 담당자를 찾아가 봤다. 물리화학 이론을 근거로 원단을 개발했다는 정은호 대표. 일단 외부에 있는 비나 그 수분은 일단 막아주고요. 안에서 발생하는 그 땀은 빨리 뽑아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특허는 받았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세계 특허를 지금 등록 중에 있습니다. 있으면, 그 다음에 이게 일단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분야나 응용 분야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받은 원단의 원리는 간단하다. 먼저 막대자석과 같은 모양으로 상반된 성질의 단면 구조를 만든 후 가는 유리관을 물속에 넣으면 유리관의 안쪽을 따라 물이 따라오는 것과 같은 모세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작은 틈을 만들어주었다고. 물은 1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1칼로의 에너지를 뽑아주거나 더해줘야 되는데 그걸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를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 60을 더하는 거 빼는 거하고 5를 빼는 거하고는 당연히 60 빼는 게 늦다는 게 정설이지 않습니까? 그게 인력학 법칙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이 빨리 온다는 인력학 법칙을 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그걸 역이용하면 섬유에서도 땀을 안 차는 원단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원단의 장점을 실험으로 확인해봤다. 먼저 기능성 섬유 안쪽에 티슈 두 장을 깔고 섬유 바깥쪽에 물을 몇 방울 뿌려봤다. 그 결과 티슈는 온전한 것으로 확인. 그 다음 섬유 바깥쪽에 티슈 두 장을 깔고 섬유 안쪽 면을 접어 물을 몇 방울 뿌려봤다. 화재의 영상처럼 순식간에 물방울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깔아놓은 티슈를 확인해보니 확실히 젖어 있었다. 즉, 이 원단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수분은 맞고 안쪽에서 흐르는 수분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기능이 탁월한 것이다. 본래 이 섬유가 갖고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 같은 경우는 따뜻하다는 거, 그 다음에 좀 천연적인 거, 면 같은 경우는 참 부드럽고 친화적, 친 그 환경적이지만
요즘에 물을 많이 먹어서 좀 약간 그렇다 스포츠적으로 쓰기 힘들다는 거. 이런 거를 어쩌면은 땀을 안 채게 하기 때문에 또 땀을 막아주기, 아니, 비를 막아주기 때문에 면이나 천연 소재를 스포츠나 일반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 청바지를 많이 입으시잖아요.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있는데 여름에 입기는 또 덥잖아요. 만일에 땀이 안 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앞으로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되는 신기능성 섬유. 섬유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 기대된다. 저희 섬유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뭐 조선업도 어렵고 전자 쪽도 핸드폰도 어렵다고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만 섬유업은 거기에 비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거의 아사 직전입니다. 거의 이 업종 자체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의미는 이 미약하나마 이 기술로의 특허와 기술로 의해서 우리 섬유업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저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아, 가을이 오면 참 가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을하면 단풍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아직 단풍 구경 제대로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단풍 명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평역에서 가까운 명지산은요 명지폭포와 어우러져 장관을 이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두천에 있는 소유산은 산이 나지막해서 천천히 등산을 하면서 단풍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하고요. 남한산성 역시 성곽과 어우러지는 산책로와 함께 단풍을 즐기기에 좋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가족들과 시간 내셔서 다녀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트렌드 핫이슈 소식들 마음에 드셨습니까?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핫 이슈 조용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